22대 국회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90년대생 최연소 당선인 같은 쓴소리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는 분이죠. 22대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포천 가평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출구조사 나왔을 땐 지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예. 네, 개표 결과 2%포인트 차 신승하셨는데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지옥과 천당을 오가셨습니다. 예. 당선 확정 뜨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롤러코스터 타는 심정이었죠. 제가 그날 공교롭게도 이제 모 방송국에 출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를 캠프에서 보지 못하고 서울의 모처에서 식당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출구조사를 지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는 대부분 오차범위 내에서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가 출구조사가 지는 걸로 나오니까 솔직히 당황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개표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표차를 리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출구조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진땀을 흘리면서 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예. 포천 가평의 유권자들이 우리 김용태 당선인한테 한 표를 주고 힘을 실어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천에서도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가 이제 지난 2년간 당에서 최고위원도 활동하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활동하면서 당의 쓴소리라든지 국민의 상식이나 이런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을 예. 포천 가평의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높게 평가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 한번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21대 국회가 하지 못했던 정치를 마비시켰던 그 기능을 한번 복원시켜봐라, 이러한 명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로의 교체, 정치 복원에 대한 시민분들의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감사하게도 저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천하 용인, 그네분 가운데 유일하게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나왔단 말이죠. 또 치열한 5인 경선을 뚫고 당내 최연소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서 수도권에서 당선까지 되셨는데, 22대 국회에서 이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국회에 입성하는 각오나 다짐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의 기능을 복원하고 싶습니다. 정치,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는 톨레랑스입니다. 관용이라고도 불리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서로의 대화와 협력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대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낮고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의 192석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들, 입법 과제들,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대 국회 입성에서 꼭 해결하고 싶은 지역구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공약 가운데 좀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경기 북부가 그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라고 네. 생각해요. 경기 북부가 성장이나 발전이 정체되어 있었고요. 뭔가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결과론적으로 경기 북부도 결국에는 수도권 아니냐 하면서 배제되고 차별받아왔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뭔가 많은 주민들이 겹겹이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는데 그 보상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성장을 이끌고 싶습니다. 특히 가평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이 지정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접경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요. 가평은 접경 지역 지정 좀 이끌어내고 싶고요. 포천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특구라든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아서 여러 가지 일자리, 그다음에 세제 혜택 등을 좀 이끌어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이끌고 싶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22대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이 집권 2년 차 윤석열 정부에 또 국민의힘에 낙제점을 준 거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희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윤석열 정부를 뽑아주셨던 그 국민의 기대치가 저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의 지배, 법 집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2년간 거기에 국민적 기대에 저희가 충족하지 못하고 실망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남은 3년 동안, 임기 동안 대통령께서 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를 다시 복원시켜 주셔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전 대통령께서 해주실 수 있다, 대통령께 힘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